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이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일단은 뭐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왔고, 네.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네. 우리 조금 더 랠리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수에 대해서 의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별화를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로봇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의료 진단 쪽 관련한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장이 그래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등락 폭이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 내내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고 또 이제 현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공교롭게도 그 방향성을 그대로 좀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문제 없지만. 그 하위단에 있는 기업들 안에서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우리가 주의 또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2차 전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주말 사이에 고프로비엠의 이 44조, 연간 거의 8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에 대한 수주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뉴스 대비해서는 그 강함의 지속성이 조금 유지되지 못하는 좀 모습을 보였다. 대신에 2차 전지가 강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이제 시속 게임 양상을 벌였던 로봇주들이 또 그러니까요.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로봇주가 빠지고 올랐으면 2차 전지라도 강하게 치고 마감이 됐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로봇에서 빠질 건 빠졌고 2차 전지가 완벽하게 또 치고 마감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애매하네요. 그런 장세다 보니까 지금 이 수급의 이제 시속 게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힌트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저는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 이 한 달 동안 사실 현물 시장에서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거래가 많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외국인들은 파생 시장에서 조금 거래를 좀 많이 늘려왔거든요. 일단 파생 기준으로 보면 오늘 콜옵션,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한다 쪽에 이제 베팅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다음 주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러니까 내만녀의 날까지는 지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그 안에서의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우리가 조심하거나 주의하거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많네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연말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순환매 돌면서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네. 타이밍을 저희가 잘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연말까지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도 뭐 아예 뭐 거래가 없고 심심한 것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선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종목약할까요? 실컷 2차 전지 반도체 파생 이야기 해놓고 네. 사실 이제 관심 있게 좀 볼 섹터는 가벼운 쪽에서 제가 지금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툰 쪽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웹툰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조금 관심을 있게 받았던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웹툰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혹은 인공지능 로봇 이 주도주 안에서 이제 수급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섹터, 소외받았던 섹터는 뉴스가 나와야지만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네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웹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이버 웹툰이 일본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네이버뿐만 아니라 네이버 웹툰에 이제 이 작품들을 이 걸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또 하나의 이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저는 판단을 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웹툰 IP가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제 대다수의 영화 그리고 이제 요새는 OTT 콘텐츠가 이제 대세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의 이제 원작이 되는 것들이 웹툰과 웹소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웹툰 관련주들을 단순히 테마적인 섹터로 우리가 취급하기에는 실적이 지금 너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대장주는 대형주는 네이버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전통적으로 이제 웹툰 하면 엠비트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가장 좋은 광고 실적을 좀 등에 업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일단 또 웹툰이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웹소설이 또 같이 움직이거든요. 뭐 웹소설 기준으로 보면 미스터블루와 같은 기업들, 뭐 이러한 기업들도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주도주 안에서 수급 흐름이 너무 빨라서 좀 쫓아가기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이렇게 뉴스 모멘텀이 살아있고 대신에 그 모멘텀을 버텨줄 수 있는 실적들이 나오는 쪽은 저는 생각보다 더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웹툰 관련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많이 또 조정받았죠.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기다리면서 투자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웹툰주 저희도 한번 내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살펴볼 네. 만한 종목은 뭘 보세요? 일단 또 웹툰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네, 시초가에 베팅할 종목은 어디로 가나요? 또 작은 쪽에서 또 찾아왔습니다. 네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힌트 아닌 힌트를 좀 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과 섹터를 보는데 오늘도 저출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저출산 관련 뉴스들도 아마 계속 오르락 내리락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을 좀 뽑아봤는데 전통적으로 강한 혹은 강했던 아가방 컴퍼니 뭐 제로투세븐 이쪽을 공략할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제 꿈비아 같은 기업들을 이제 공략을 할 거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들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뭐 순위를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이제 따지기보다는 저는 이 꿈비라고 하는 종목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 일단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좀 주식을 사고 판다는 게 참 씁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낮은 가격에 사서 이제 높은 가격에 팔려면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쪽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도 대선이 있고 우리나라는 총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인맥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쪽은 저는 안 보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들은 제가 봐도 정말 허무맹랑한 정도로 네. 안 맞는 것들이 많거든요. 동문이다. 혹은 같은 지역 출생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인맥주는 웬만하면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지만 정책 관련해서는 어느 쪽이든 이 저출산은 저는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원을 강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짧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꿈비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은 다자녀를 좀 낳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명에서 혹은 두 명을 낳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최대한 전폭적인 또 지지를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유아 제품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업 참 빈부격차가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프리미엄 라인업에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한번 관련주를 이제 엮이면서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저는 베팅을 하시고요. 손절가를 가장 짧게 좀 잡아드릴 수 있어서 저는 꿈비를 가지고 온 건데 10,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엔 손절, 상승 시에는 저는 16,000원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출산 정책 관련주로 꿈비 내일 한번 시초가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